안녕하세요. 펍지뉴스 루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30.1 업데이트와 함께 신규 성장형 무기 스킨이 출시했는데요. 바로 레스트 인 핑크입니다. 이번 성장형 무기 스킨은 드디어 드라군오프가 나왔습니다. 레스트 인 핑크 밀수품 상자 함께 보시죠. 성장 레스트 인 핑크 드라군오프입니다. 이야, 드디어 드라군오프 스킨이 나왔네요. 제가 주로 드라군오프를 쓰는데 성장형 무기 스킨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본 스킨 외형부터 보면은 와, 핑크색에다가 약간 파스텔 톤으로 나오긴 했어요.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네요. 스킨 자체가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장미 액세서리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다양한 액세서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청록색 크로마도 있는데요, 크로마보다는 그냥 기본이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레벨 2는 헤드샷 킬 배틀 스탯이 추가됩니다. 아, 이게 조금 아쉽다면은 30.1 업데이트로 드라군 오프가 너프되었거든요. 2레벨 헬멧이 108m 이내에는 헤드샷 한 방이었는데 너프돼서 81m로 변경되었습니다. 너프된 시점에서 성장형 무기 스킨이 나왔지만 그래도 저는 드라군 오프 쓸 것 같아요. 레벨 3은 무기 살펴보기 애니메이션이 추가됩니다. 기존 애니메이션과 동일하고 바뀌는 점은 없어요. 레벨 4는 탄창 스킨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퀵드로 탄창, 대용량 탄창, 대용량 탄창에는 이게 커터칼이 붙어있네요. 대용량 퀵드로 탄창입니다. 레벨 5는 중급 스킨 외형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뭔가 많이 날렵해졌죠? 기본 스킨 외형이랑 다시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뭔가 추가됐어요. 그런데 약간 아기자기한 스킨인데 날렵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느낌? 뭐랄까 둥글둥글한 느낌의 디자인인데 날카로운 부분이 조금 있죠. 크로마를 보면은 크로마 색상은 그냥 청록색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레벨 6은 킬피드 스킨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적을 사살했을 때 킬피드의 특별한 스킨이 적용되죠. 재생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샤샥 하는 효과만 들어가 있네요. 레벨 7은 총구 및 개머리판 스킨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소염기, 보정기, 소음기, 그 다음 칙패드도 봐야겠죠? 칙패드, 이 칙패드가 뭐 달려있는 것 같지가 않냐? 레벨 8은 전리품 상자 스킨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기 인형이 들어가 있네요. 인형이 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인형인지 잘 모르겠네. 레벨 9는 스코프 스킨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레드도트 사이트, 홀로그램 조준경, 2배율, 3배율, 그냥 쭉쭉 볼게요. 4배율, 6배율, 확실히 6배율부터 약간 이쁘죠? 8배율, 8배율도 이쁩니다. 15배율, 이거는 장착하기 좀 어렵죠? 보급 상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4배율 열화상 스코프. 4배율 열화상 스코프는 이게 하늘색으로 나와서 나쁘지 않은데요? 레벨 10은 고급 스킨 외형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니 LED도 없고 이게 뭐가 달라진 거지? 잠시만요. 조금 그냥 물결 표시랑 요 뾰족뾰족 날카로운 거만 약간 추가된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서 보죠. 중고 스킨 외형이랑 고급 스킨 외형. 아니 이거 너무 날먹인데? 뭐 LED도 없고 좀 그런데요? 기본 스킨 외형이랑 비교해도 이건 그냥 기본 스킨 외형만 착용해도 되겠는데? 밀수품 상자 구성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 무기에 또 새로운 스킨이 나왔겠죠? 레스트 인 핑크 에미사입니다. 이쁜 거 모르겠습니다. 예, 패스. 그 다음 다른 거는 다 나왔던 거 같은데? 인형의 집 이것도 옛날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 나온 거 같다. 하트 스토퍼 MP9.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심플한 느낌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뮤턴트도 있네요. 뮤턴트도 이쁘죠? 나머지는 뭐 옛날에 나왔던 스킨들? 이것도 다 옛날에 나왔던 거죠? 내가 봤던 건지 안 봤던 건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것 같은데요? 앱스트랙트 펌프샷건, 벡터? 아닌가, 이것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저도 안 끼잖아요? 네, 패스! 오늘은 상자깡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뉴진스 스킨 뽑느라 지코인을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밀수품 쿠폰으로 한 번만 열게 하겠습니다. 과연! 예! 나중에 지코인 좀 충전하고 하도록 할게요. 먼저 뉴진스 스킨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레스트 인 핑크 밀수품 상자는 2024년 11월 6일까지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 기간이 한참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뽑는 겁니다. 일단은 뉴진스 스킨 구매해야 되죠. 조만간 람보르기니도 나오죠. 지코인을 조금 아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드라군 오프 성장형 무기 스킨을 뽑고 싶지만 요즘 구매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성장형 무기 스킨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